이번 영상은 드릴과 젤 리무버를 이용해서 젤 제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자님께서 뭐 젤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트를 어떤 제품을 사용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이 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름이 딱히 없더라고요. 회사마다 뭐 넘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뭐 PM4, PM6, 뭐 맨드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종류는 거의 회사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립스로 따지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PM4라고 해가지고 이 제품이거든요. 이게 그 쏘고프 할 때 쓰는 드릴인데 비트인데 여기 보면 약간 더 거칠어요. 이건 이번에 박람회에서 센스텔라 걸로 구입을 해봤는데 좀 더 거칠게 나와 있어서 더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립스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제가 볼 때는 한 110 그립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요거는 한 130에서 120 그립 정도. 그립스로 따라서 거친 표면을 거칠게 단단한 표면을 갈아낼 수 있는 그런 비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젤 표면이나 또는 아크릴 표면이나 뭐 팁 같은 거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명칭이 있나 하고 열심히 봤는데 딱히 그 여러분들한테 뭐 이름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회사마다 그냥 남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구입한 센스텔라 건데 요거 같은 경우 그 큐티클 라인 정리할 때 그러니까 큐티클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비트라고 해서 구입을 해봤는데 이 다른 제품에는 보면 PM6과 비슷한 제품인 것 같아요. 큐티클 라인을 제거할 수 있는 네 그런 비트로 보시면 되고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요 비트도 쓰지만 큐티클 라인에 근접했을 때는 주로 이 비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끝이 뭉툭해서 그 큐티클 라인을 상처를 많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길이나 이런 거를 줄일 때는 요 제품이 좀 쓰기가 좋아서 커팅할 때 이런 식으로 네, 작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도 쓰고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화이트 샌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도 있고 뭐 핑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표면 정리를 할 때 쓰는 제품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그 드릴을 많이 쓰지를 않는데 이유가 손님들이 일단 드릴은 충격이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느낌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셔갖고 많이 쓰지를 않지만 이런 그 젤을 제거할 때는 오래 하다 보면 어깨들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이 드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딱히 뭐 회사마다 이렇게 다들 남바로 나와 있고 사용 설명서가 되어 있지만 일단은 작업하는 사람이 쓰기 편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130그립으로 했는데 자연네일을 갈 때 좀 두꺼운 자연네일 같은 경우는 130그립으로 간단하게 스크러치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220그립이나 230그립을 이용해서 좀 표면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시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각자 쓰시는 방법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나올 때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인이 사용했을 때 편한 제품들을 손에 익은 제품을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단 제가 이 젤을 한 지 좀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명절을 지내고 나다 보니까 많이 거칠어져 있고 스크러치가 너무 많이 나서 오늘은 젤을 제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탑젤은 일단 드릴로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리무버 젤, 예, 켄지코에서 나온 리무버 젤을 이용해서 떼어내려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사용하는 방법대로 할게요. 저는 이 기구도 좀 오래된 기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에 쓰던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발 같은 경우는 요 제품은 발 캡을 씌워서 각질할 때 쓰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일회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 제품은 한번 본인이 쓰고 나면 버려야지 정상이에요. 모든 화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는 좀 소독을 해서 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화일로 된 거는 일회용이라서 뜯어서 한번 사용하시고 나면 이 캡으로 씌워가지고 저희들이 쓰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각질을 패디 각질을 한번 갈고 나면 이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이용하시면 안 되고 버리셔야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포장이 일일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고객들도 안심하고 아 일회용이구나 해서 금액을 지불하기도 하고 또 안심하고 샵을 다니실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 발에 무좀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발이 나한테 옮겨지진 않겠다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회용 제품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패디 화일, 길다란 패디 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회용이고 본인 제품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쏘고프 할 때 이 드릴을 이용하는데요. 이게 1000rpm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한 500rpm 정도에서 사용을 해요. 1000rpm으로 올라가면 이 회전수가 굉장히 거칠어지니까 빨리는 할 수 있는데 열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500rpm이나 한 600rpm 정도 예,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이 드릴을 쓸 때는 이 일직선으로 이 드릴은 보면은 약간 이렇게 둥글게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일자가 아니라 이 드릴이 일자, 면이 일자가 될 수 있게 하셔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갈아주시고요. 지금 이 글리터가 있는 이 젤 같은 경우는 이 리무버 젤을 이용해도 잘 제거가 안 돼요. 이 글리터 때문에. 그래서 글리터까지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흡진기를 이용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흡진기 하면 너무 높이가 높아가지고 지금 저 혼자 있으니까 일단은 흡진기까지는 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면 지금 밑에 베이스 젤까지는 제거가 안 된 거거든요. 자, 이 정도 놔두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탑젤 제가 젤 리무버를 산 이유가 이렇게 한번 전체 다 화일로 갈면 손톱이 너무 손상이 될 것 같아서 탑젤만 갈아내고 그리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 해서 구입을 한 게 이 리무버 젤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무버 젤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제형제가 약간 뭐랄까 그 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풀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손톱에 이렇게 올리듯이 발라놓고 덕용 사이즈도 판매하기 때문에 요렇게 저기 일단 매니큐어 타입 작은 타입으로 구입을 해서 쓰시면서 덕용 사이즈를 덜어서 사용하시면 꽤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놨어요. 이제 이 뜨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어떤 방법 어떻게 뜨는지 저번에
고객한테 손에 해봤더니 빨리 뜨고 또 고객님도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이시고 단지 약간 쪼임 현상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팽창과 수축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톱 자연 손톱은 약간의 수축작용이 되고요. 이 젤은 팽창이 돼서 위로 부풀게끔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박람회장 가서 이거 발랐을 때 약간 욱신거린다고 제가 얘기를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박람회장에서 이 켄치코 관련하신 분이 이게 수축작용과 팽창작용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때 그 박람회장 물건 구입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실험을 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또 리뷰를 올리겠다 했는데 고객들한테 써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고객들도 크게 무리 없이 받아들였고 저도 그때는 욱신거리는 느낌이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손톱이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식약청 허가까지 다 받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저도 믿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드릴로 다 갈아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이런 제품하고 호환해서 사용하시면 손톱도 조금 더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5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5분 정도 됐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들떠 있죠. 네, 이렇게 손톱으로 해도 이게 벗겨질 정도로 네, 5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데 샵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지나서 이거 시술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10분 넘어가면 손님들이 지루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5분 정도 지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해주시는데 푸셔를 이용해서 고객분들 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렇게 밀어보면 푸셔로 밀어지거든요. 완전히 밀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밀어보시고 네 남은 부분은 또 리무버를 발라서 5분을 있는 것보다는 나머지 드릴을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제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드와이를 이용해서 살짝 표면을 정리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자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드릴 가지고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썼던 비트는 조금 강하니까 요거보다 약한 거를 이용해서 네 큐티클 제거할 때 사용하긴 하는 건데 이걸 제거해서 이걸로 교체하셔가지고
제가 니퍼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화이를 쓸 때 이게 드릴을 사용해서 제거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 습관이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이는 거는 하지 마시고 드릴은 일자로, 네, 일자로 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옆으로도 마찬가지 일자로 가주시고요. 위쪽도 일자로. 요즘은 양방향 그 드릴들이 나와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아무렇게나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 드릴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드릴을 써서 안 좋은 거는 너무 한 군데다가 계속 드릴 놔두면은 이게 돌기 때문에 이 드릴 이 비트 자체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예, 한 군데만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놓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 드릴을 쓰실 때는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샵에서는 드릴을 이용해서 하는데 샵 집에서 혼자 하시는 셀프 네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 리무버 젤을 이용해서 켄지코 리무버 젤을 이용해서 바르시고 5분 있다가 그렇게 띄시고 또 한 번 더 발라서 5분 정도 놔뒀다가 집에서 띄시면 손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화이트 샌딩이나 이런 걸로 한번 버퍼로 그 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표면은 젤을 제거를 하고 나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걸로 표면을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이트 샌딩 역할을 해주는 비트를 이용해서 이때는 옆에서 예 이런 식으로 네 옆에서 이렇게 갈아주셔도 되죠. 예 큐티클 라인도 근접하게 최대한 가셔서 그러면 누즈 스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제거가 되실 거고요. 네, 옆에 한번 갈아주시고 마찬가지 옆에 갈아주시고요. 이 손톱은 죽어있는 부분이에요. 살아있는 거는 손톱 안쪽에 큐티클 라인 안쪽에 그 세포에서 계속 생성은 되지만 이 손톱은 죽어있는 나와있는 거는 죽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톱깎이로 깎기도 하고 드릴로 갈아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큐티클 라인에서 생성이 될 때 굉장히 여러 겹인 상태에서 자라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갈아냈으면 만약에 하나를 갈아냈다 두 개를 갈아냈다 그러면 이 안쪽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8개밖에 제대로 자라지가 않겠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들떠서 문제성 손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을 많이 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명절에 일을 하고 나니까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지만 손톱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네,
보수를 이따가 할 거고요. 조금 더 가는 사포를 이용해서 표면에 좀 일어난 게 없는지 확인해서 갈아주시고요. 큐티클 라인 살짝 정리해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살에 이렇게 해도 뭐 스크러치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전 이제 주로 많이 쓰는 편인데 요즘은 회사마다 다양하게 좋은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굳은 살 같은 거 좀 마무리 해주시고 굳은살이 이렇게 하면은 네, 깨끗하게 좀 제거가 되죠. 네. 아까 화일들은 예, 드릴 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썼는데 이 둥근 비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뾰족하게도 쓰고 세워서도 쓰고 네 아무렇게나 쓰는 편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스크러치가 잘 나지 않아서 피부를 이 굳은살이나 이런 거 큐티클 라인을 정리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비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군데다가 계속 놔두면 예, 피도 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동해서 움직이면서 계속 갈아내기 때문에 전혀 큰 문제 없이 초보이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비트라고 쓰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니퍼 이용하셔서 까시르기 같은 경우는 딱 그 부분만 제거를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뭐 뜯어내거나 이런 것보다 절개를 하실 때, 이게 자르실 때, 커팅하실 때 이렇게 딱 그 부분만 커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요즘은 환절기라 네, 일하고 나면 주부들이 물을 많이 쓰니까 건조해져서 까시르기가 많이 생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릴을 쓰고 나서 모서리나 이런데 이런 부분은 제거가 덜 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니퍼로 나머지 좀 제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실 거예요. 드릴만 쓴다고 해서 완전히 케어가 완벽하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용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소독제 한번 뿌려서 네. 소독해 주시고 집에서는 물수건을 이용하셔도 되고 물티슈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물티슈를 이용해서 저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제거하고 이렇게 닦아주신 다음에 그리고 큐티클 오일을 발라주시면 젤 제거와 함께 네. 자. 젤 제거와 함께 네. 손 정리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너무 드릴을 한 군데에다가 놓지 마시고 예, 비트를 옮기실 때는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서 하셔야 손상도가 적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비트를 여러 가지를 써보고 편한 비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본인 손톱에다가 하시기 전에도 일단 팁에다가 먼저 젤을 발라서 굳힌 다음에 이 드릴 가지고 해보시고 나서 드릴을 썼을 때 어느 정도 갈리는구나 예상을 하신 다음에 자연 손톱에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연습 안 하시고 바로 자연 손톱에다 하시면 손상도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오랫동안 젤을 하고 싶어도 손톱이 너무 얇아져서 젤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기니까 비트를 이용해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이 익숙해진 다음에 쓰시는 게 좋고요. 하시고 나서 꼭 그 맨손톱으로 놔두지 마시고요. 오일 발라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같이 환절기 때는 손 관리, 손 마사지 이런 방법을 해서 오랫동안 손이 건강할 수 있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는 손 관리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